훨씬 들어왔어요. 걸려 들어왔어요. 자, 삼성전자 움직이도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후반에 걸려 들어왔어요. 하지만 게임이에요. 자, 그게 1화 변 있습니다. 1을 갑니다. 역으로 위기에 빠지는 엘페이스. 삼성전자 박혜민 주자의 영리한 플레이였습니다. 버튼 버전 취해봤는데 이 버튼은 안 봐야 되는데요. 2루까지 갈 수가 있네요. 2루타가 됩니다. 자, 버튼. 야, 박혜민 좀 기가 막힌 코스입니다. 빠르게 2루까지 2루 들어갑니다. 전유수 처구에 기습 번트를 냈고요. 3루수 베어핸드 캐치. 1루 성도 빠졌어요. 박혜민 2루까지 2루 돌아 3루 1차. 찍습니다. 자익수 앞으로입니다. 자익수 앞에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정말 정확하고 자 뛰었고 밀어친 타워 왼쪽에 앞에 3루 원입니다. 3루 공 따라 뒤에서 홈까지 공 홈으로 박혜민의 슛. 하나 때립니다. 과연 좋아요. 과연 김경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1루 주자는 3루 돌았고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높은 바운드 유격수 잡아서 한 번 주춤 1루! 1루에서 볼 떨어뜨립니다! 3루자 허민! 그리고 2루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1루에 있던 이승엽까지 홈으로! 자, 1루자까지 들어왔어요. 박혜민까지 들어옵니다. 여기서 베이스를 찾는 한 번 찾았어. 그리고 나서 이 다음 플레이를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자, 1루 성공 도 성공 빠졌어요 3루로 갑니다. 3루 볼트 3루 들어갑니다. 놓쳤어요 홈에 피었어요. 홈에 들어왔습니다. 발로스 박혜민이 한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 오른쪽 우중간 쪽으로 갑니다. 우중간 코스가 좋습니다. 우중간을 누려냅니다. 자, 주자들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1루자 모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리한 카운트겠지만 사이에 1, 2루기 때문에 나바로 선수를 지금 계속 쫓아가는 모습이 대단한 스킬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진짜 스타트 끊었고 2루에 도루 세이브입니다. 도루 성공. 지금 박혜민 선수의 부상 흡수 벙어리 장갑을 봉쇄했네요. 그 봉쇄 장갑은 아니고 그럼요. 더 올립니다. 높게 뜨는 타구. 이 타구는 중견수 내려옵니다. 자, 이 타구 잡지 못합니다. 여기서 박혜민이 네. 있죠. <목소리도 그쳤던 민명환인데요. 자, 좌중간입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중견수 정신에 바꿔서 박혜민도 좋은 수비. 전주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정말 막상막합니다. 한글을 잡아내네요. 잘 넘겼습니다. 이 타구는 멀리 높게 넣어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주춤하면서 측정하니까 과감하게 짝박이 쉽지 않아. 피안타면서 잘 넘어가고 지금은 좌중간 타구인데요. 양들이 모입니다만 중견수 박혜민 맞죠? 긴 거리 달려와서 넘어지면서 잡았습니다. 계속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높게 오는 공을 좌다다 때렸고 좌중간 가릴 듯한 타구입니다. 일단은 빠르게 막아놓고 2루에 승부갑니다. 2루에 몰렸던 2루에서 기다렸다. 탱그아웃. 네, 저기서 사실 잡는 것도 쉽지 않죠. 저기서 제대로 성공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아웃 저 이전 카메라
저거 타격 오중간 중교 싸움이다. 박혜민이 경기 끝납니다. 박혜민이 마지막 아웃컷을 잡습니다. 해볼 수 있었거든요. 이수비아나 달리 터치는 박혜민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그리고 2사 3부까지 갈 수 있대요. 박혜민이 오늘 경기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1점 투수에게 탔어. 기가 막힌 수비에 박혜민입니다. 또 된다는 거는 정말 이 운동신경 하나는 타고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빠른 타구였는데요. 정말 어떻게 또 쉽게 막았지? 예, 윙스 쪽으로 남아타고 파울죠. 오, 이 차단 내군요. 박혜민 베스트 50 되고 여러 가지 부담스러웠을 텐데 멋있으면 타구하는 순간에 바로 몸을 흉내내서 한 번도 짓지 못해. 고맙다고 해서 이제 2부 서른 나온 게임 안지만 더 돌렸어요. 중견 슛 다이빙 캐치 나가서 투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수지가 빠져나갑니다. 하고 수납인데 이거 수납인데 이우선을 공이로 이루에서 슈퍼 아웃이에요. 트윈투 러스타임 센터차 중견수 전진 그만합니다. 역시 수비는 박혜민 선수 잘합니다. 예. 김문호의 타구도 센터쪽 옮겨 갑니다. 중견수 뒤로 갑니다. 3장 쪽입니다. 3장을 아웃에서 잡아냅니다. 전투 하나 내놨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뒤로 이동 잡아냅니다. 하나고 안전한 4중간 쪽 뻗어갑니다. 중견수 박혜민 잡아냅니다. 3회로 한계 내리고 자고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달려가 우익수까지 중견수를 빠르게 쪼개서 잡았습니다. 경기 운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중견수 갑니다. 중견수 갑니다. 중견수 갑니다. 중견수 박혜민 잡았습니다. 센터에서 점차가 좀 벌어져 있긴 하지만 실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높은 타구였거든요. 왼쪽으로 파울이었습니다. 좌익수 중견수 멀리 뻗어타고 함장쪽 이번에도 잡아냅니다. 시그리에게 박혜민이 함장 앞에서 슈퍼 캐치를 선보였습니다. 나아올랐습니다. 모 타점에 박동원 멀리 갑니다. 중견수 멀리 중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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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냈어요. 좌중간쪽 연속한타 점수는 3루를 유리 돌아서 홈까지 2루에서는 아웃입니다. 정확한 성공 그래서 잘 없으셨어요. 지금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원바운드로 선구를 정확히 해주면서 박은택 선수를 아웃으로 돌려세웠어요. 그리고 든든한 이재수죠. 지금 누구한테 보낸 거죠? 우리 센터에서는 계속 멀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박혜민 선수는 이거를 정말 쉬지 않고 볼의 포수를 행보를 잘 잡아서 마지막까지 센터에서 하는 모습, 이거는 나만 잡는다라는 수비입니다. 대단하네요. 예. 원앤 원입니다. 다이브를 잘 맞았어요. 자, 김경수 잡았어요. 박혜민 잡아내리고요. 낙도 맞았습니다. 센터 쪽 김경수가 맹렬히 뛰어내려옵니다. 박혜민 모습에 박수를 전하는 중견수 종료시킵니다. 중견수 이 타구의 스피드 이 타구
한번 묘사를 좀 해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슈퍼캐치 이후에 보지 않고 백토스를 하는데요. 노릇토스. 네, 이제 최영호 선수가 여기서 바로 볼트 잡습니다. 그리고 모자 벗고, 그리고 나서 시크한 표정으로 마지막을 완성하는데요. 야. Who cares, baby? I think I wanna marry.